오늘은 퀴즈를 할 건데, 봐봐. 1, 2, 3, 4, 5, 6, 7, 8, 9를 다 지나면서, 여기서 출발해가지고, 1, 2, 3, 4, 5를 다 지나면서, 요 교점쯤까지 오는 거거든. 요거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봐. 이게 테트리스처럼, 탁탁탁탁탁, 다 칸을 채워 나가야 돼. 전부 다 거쳐야 돼. 빠짐없이 가야 돼. 이렇게 빠짐없이. 뭐, 이렇게 가는 건안 되고, 빠짐없이 이렇게 쫙 가가지고, 전부 다 채우면서 빠짐없이 다 채우면서 여기까지 도착해야 되거든. 요거 1번 문제였는데, 1번 문제가 아니라 1번 문제였는데, 어이구, 제법 신경 쓰이더라. 이렇게 간다. 여기까지 왔지? 그 다음 여기서 1로 가야 돼. 그 다음에 이걸 또 통과해가지고 3번으로 갈 거거든. 3번으로 이렇게 가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4번으로 와. 4번에서 5번. 아, 요건 좋아. 5번에서 6번, 이것도 좋아. 6번에서 이렇게 가야 돼. 7번. 7번에서 이제 8번까지인데. 일단 메꿔야 되니까. 테트리스처럼. 다 메꿔야 돼. 이렇게 8번 왔지? 그 다음에 여기서 쟤는 이 순서 생겨야 돼. 그 다음에, 이렇게 왔지?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가자. 요거, 앞쪽 화면에서 이걸 안 보고 한번 해봐. 처음에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. 수학은 엉덩이 힘이거든. 그러니까 뇌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있어.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엉덩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지. 테트리스처럼 계속 끼워 맞춰다 보니까 답이 나온 거야, 이거. 요 문제, 앞 화면으로 돌려가지고, 요거 지우고, 이렇게 쭉 지우고, 다시 한번 해보면, 이거 재밌다, 순서 이거. 자, 여기까지 하자.